NKMX 주주 여러분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집단 소송을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제 영상 올렸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소장에 대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이런 거다 함께 작성을 했고, 여기에서 보완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에게 컨펌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진행해서 변호사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성 있고, 이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승소해서 보상을 받은 판례가 몇개 있습니다. 생각보다 판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승소 확률이 있고, 그리고 집단 소송을 할수 있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죠. 제가 보여드렸는데 상장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주의 대표소송 해가지고 발행 주식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주분들이 모여서 대표가 혹은 이사진, 경영진이 책임을 있을 때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일단 얘들이 책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이 모여야 된다. 이게 조건인데, 제가 어제 이제 청구를 이제 같이 소장 작성하면서 얘들은 과실이 있다고밖에 볼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선은 이제 어제도 이제 영상을 보고 연락 주신 분들 많아서 이제 제가 소송 참여 주주명부에 성함을 다 올려드렸습니다. 추가로 이제 보시면은, 자, 회사의 불성실 경영,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됐다는 거는 경영진의 잘못이 맞아요. 이거로 인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죠.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 뭐냐? 기존 주주들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청구를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소송 비용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피고가 부담한다. 말 그대로 NKMX 측이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 비용에 대한 이런 거는 일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먼저 내고 저는 나중에 돌려받으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대로 소송 명부 이득만 올리면 되고, 자, 승소하면 돈 받는 거고, 저도 저만 손해 보지 여러분들은 손해 볼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하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소송 집단 소송 참여하실 분들 안내를 해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바로 오픈해 놨죠. 여기다가 그냥 NKMX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소송이라고 간단히 이렇게 딱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성함이랑 연락처, 아 연락처란다, 저 보유 주식수, 연락처는 저한테 문자 나온 게뭐 나오니까 보유 주식수 이렇게 딱 이것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소송 주주명부에 성함을 올려드릴게요. 딱이 정도가 있어야지 일단은 명부에 이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필요하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NKMX 소송 의사, 그 다음에 이제 성함, 보유 주식수 이렇게 딱세 가지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소송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다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의 대표, 자, 청구 원인은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얘들의 과실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와 경영진은 공시를 잘못하면은 불성실 공시법인이 지정되면서 상장 폐지의 위험이 있다는 걸 분명 얘들도 알았을 거예요. 맞죠? 그럼에도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 경영진들은 단일 판매 공급계약 해지, 뭐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대출, 아 담보 제공 계약 체결 이런 거를 지연 공시, 특히 계약 취소 해제 이런 거를 공시도 불이행하고 심지어 공시 번복까지 했어요. 투자자들은 공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투자를 하는데 공시 불이행 번복을 하면은 이거는 사태를 고의적으로 일으켰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상장회사는요, 공시불이행이랑 공시번복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경영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이거는. 경영진은 공시불이행이랑 공시번복을 했을 때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행위를 했다는 거는 고의적으로밖에 볼수 없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는 다 주주들이 가져왔다.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위의 행위로 인해서 모든 피해는 주주에게 돌아왔고,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이로 말할 수 없이 발생한 바,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취지로 판결을 요구합니다. 라는 이제 청구 원인으로 해서 딱 봐도 이거는 애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 성립이 된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소송 주주 명부에 이름 올리실 분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그냥 NKMX 소송 플러스 성함, 그다음에 보유 주식수. 보유 주식수는 정확히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증권사 그 HTS나 MTS 들어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나오죠. 아, 그리고 옛날에는 들고 있다가 지금 파신 분들은 안 돼요. 지금 현재 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만 소송 참여를 할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NKMX 소송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성함이랑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까지 적어서 저기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참여해야 될 이유가 한번더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손해볼 게 없어요. 자, 아까도 소송 비용 말씀드렸지만은 소송 비용 제가 먼저 내고 변호사비 뭐 제가 다낼 거예요, 먼저. 그리고 청구 비용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기면 저는 돈 받아요. 어차피 다시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면은 저만 손해보지 여러분들 손해볼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을 게 전혀 없어요. 이미 아까 상법 보여드렸다시피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 혹은 회사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게 되면은 주주들은 모여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은 뭐다? 주주의 권리 행사다. 참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팩트예요, 진짜 이거는.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 만나고 와서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옛날에 우리 라임 사태 기억나시죠, 다들? 요때도 이런 식으로 소송해가지고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하지만 소송에 참여를 안한 사람들은 돈한 푼도 못 받았어요. 결국은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받아야지, 일단은. 아무튼 간에 이러한 사례가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사례도 많고, 또 대한민국은 또 법치국가에 대한민국 판사들은요 무조건 판례 우선주의예요. 판례가 있으면은 요 판례대로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소 60% 이상이에요, 승소 확률이.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잘못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 확률은 높아질 거다. 이게 변호사 의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곡히 다들 이제 NKMX 주식이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지금 어떻게든 좀 함께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얘들도 지금 아마 머리 아플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둘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제 회사 측에서도 상장폐지 안 시킬 확률도 높은데, 문제는 이게 뭐 돼야 말이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은 이거는 진짜 작정하고 한 거거든요. 아무튼 무조건 참여를 해야 된다.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NKMX, 그 다음에 성함이랑 보유 주식수 함께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소송 주정부에 올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 이상이 모여야 돼요. 그렇게 뭐 과도한 수치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뭐 쉬운 수치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본다. 이미 지금까지 연락 온 것만 해도 충분히 이 속도면요 진짜 2주 3주 안에는 어떻게든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힘들어하신 걸 아시지만 저도 힘들게 쉬지만은 조금만 버티시고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아, 그리고 제가 카톡방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소송 참여 카톡방 만들어 놨고, 제가 소송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얼마나 모였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려야겠죠, 여러분한테.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문자로 제가 다 해드리기가 좀 그래요. 문자로 다 이렇게 일일이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카톡방에 꼭 웬만하면 들어와 계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통보를 단체로 해버리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 카톡방은 들어가서 소송 진행 상황을 좀 보고 싶은데 소송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라고 하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소송이 뭐 그렇게 좀뭐 쉬운 뭐좀 그렇잖아요, 좀. 이제. 그런데 이건 알아셔야 돼요. 저는 1% 모인 즉시 바로 소장 제출할 거예요, 법원에다가. 근데 제가 이거 제출하고 나서 갑자기 저 이제 참여할게 해버리면은 저는 안 해줄 거예요. 제가 왜 해줘요, 이걸 또. 돈 추가로 돈더 들고 귀찮게. 1% 모임 없이 요건 충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장 접수하기 전에는 꼭 저에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제 소송 주정부에 성함 올리실 분들 이제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NKMX 소송 여기에 성함, 여기에 그다음에 보유 주식수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소송 주정부에 성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저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올라오면은 계속해서 봐주시고, 중간중간에 브리핑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마다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 전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